자, 다음으로 아까 호랑이 형이 흰남노 이야기했는데 네네. 저는 다른 흰남노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흰남노인가요? 흰남노. 이남노인가요, 얘는? 봐봐, 흰남자노, 흰남노. 어? 흰남노가 아니야. 우리가 알고 있는 흰남노 이거 말고 네. 오타가 난 거지. YTN에서. 흰남노. 흰색 남자노. 야, 이거 뭐야? 이거 나, 야, 옷 갈아입어야 되나? 야, 나 지금 나 옷 갈아입으라고? 그렇지. 흰색 남자는 조금 매력 없을지든. 흰색 남자노. 또 있습니다. 옷 갈아입어야 되나? 또 이런 거 있어. 이마트에서 했어. 뭐라고? 한국 남자노. 한남노. 한국 남자노. 이마트는 대부분 그 아줌마들이 많이 가니까. 그렇지. 그 아줌마만 오라는 건가? 못하는데요. 여성분들만 오라는 건가? 하여튼 이래가지고. 아니, 이번에 오고 있는 이 태풍이 흰남노라는 이름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혼란이야. 흰색 남잔지, 그 한국 남잔지, 흰남놈지, 이게 무슨 남잔지 몰라도 난리가 난 거야. 이마트는 선 넘었네요. 저건 뭐 사과문 올렸겠죠? 네. 흑남 나온다고? 흑남노 나온다고 이러다가? 안 돼, 안 돼. 네. 그래가지고, 이게 무슨 일인가. 흰남노가 뭔 뜻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. 네. 아니, 뭔 말이야. 누가 지었어? 누가 지었냐? 네. 라오스가 지었습니다. 라오스? 네. 라오스에 있는. 던전 이름인가요? 나라 이름. 라오스 던전? 그거는 리니지고. 그 리니지죠. 그렇죠. 네. 라오스라는 나라에 있는 네네. 국립공원 이름이 흰남노래요. 흰남노의 뜻도 있어요. 뭐라고요? 어떤 나무의 새싹이래요. 어떤 나무인지 이름 까먹었고요. 네네. 어떤 나무의 새싹이라는 뜻이랍니다. 그래가지고 그 태풍이 오고 있다라는데 왜 그런데 라오스에서 이름을 지었느냐? 네. 궁금하시죠?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. 그 신기한 협회가 하나 있어. 무슨 협회? 나 이거 농담인 줄 알았어. 뭔데요? 진짜 이상한 협회야. 무슨 협회인데? 네. 전국 태풍위원회. 태풍위원회? 태풍위원회가 있어. 남태풍이요? 와, 저 이거 뭐 깜짝. 나의 마구를 받아라. 깜짝 놀랐어. 왜요? 태풍위원회가 실제로 있는 위원회입니다. 태풍위원회? 네, 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이름이 태풍위원회길래 이건 뭔 위원회인가. 이름 잘 지었다. 네. 태풍위원회인데, 태풍위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? 얼마나 대단한데요? 심지어 우리나라는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다. 우리나라가? 창립 멤버야. 심지어 이 태풍위원회는 14개 국가가 참여해줬어. 캄보디아, 중국, 북한도, 얘는 왜, 형이 왜 거기 있어? 내래동무도 들어가 있어. 형이 왜 거기 있지? 형 계시는구나. 홍콩, 일본, 라오스, 마카오, 근데 한 나라가 여러 개로 같이 묶어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? 그런데 뜬금없이 또 미국도 들어가 있어. 미국도 들어와 있어. 이게 왜 이렇게 14개 국가가 모인지 아세요? 왜요? 태풍이 생기는 데가 거기서 거기야. 도진개지? 그렇죠. 태풍이 자주 생기는 지역에 14개의 국가를 포함시켰는데 근데 왜 미국이 있는지 아세요? 왜요? 태풍이 하와이? 그렇지. 가끔씩 하와이를 한 번씩 훑어간대. 하와이 때문에. 하와이랑 괌을 한 번씩 훑어간대가지고 미국도 꼽살이 꼈습니다. 그래가지고 태풍이 자주 생기는 지역 근처에 있는 14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. 국기 이렇게 모아두니까 참 국기에 별 더럽게 좋아하네. 그런데 별이 많네 국기에. 별 많이 들어갔네. 네. 그래서 북한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름 짓는지 아세요? 어떻게 짓는데요? 나라 한 곳마다 네네 10장의 투표가 있습니다. 10장의 종이가 있어요. 물 한 잔만. 10장의 종이가 있어요. 네네. 그 10장의 종이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하나 넣습니다. 그래서 국가 하나당 10개의 이름을 넣어요. 네네. 10개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쁜 이름으로 골라준답니다. 뽑기? 네, 뽑기. 이름을 뽑기로 정하는 거야? 네, 뽑기로 해가지고 한 5장 뽑아가지고 네. 이쁜 거 뭐 있나 하면서 넣어준답니다. 그 일본이 노렸네. 흰남노 일본 애들이 노렸네.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번에는 우연찮게 라오스께 뽑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요? 여기에 북한이 들어가 있잖아요. 네네. 북한은 무슨 말 쓰죠? 북한말. 한국말. 한국어 쓰죠? 네. 한국은 무슨 말 쓰죠? 한국어 쓰죠? 한국어. 그래서 이제 국어로 된 한국어로 된 종이가 20장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개미, 매미, 노루,
기러기 뭐 다 들어갔어. 20개나 들어가 있어. 20개. 어, 유리한데? 그렇지. 야, 이거 유리한데. 유리한데.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거. 그래서 그 나중에 또 이름이 지어졌을 때 한국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야,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랑 여기랑 어. 그렇죠. 중국말일 수 있지. 여기도 40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저기도 막 이름 막 들어가죠. 그래가지고, 어떻게 태풍 이름이 지어지는지 네네.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식 삼아 알려드렸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